집사람에게 어떻게 예배가 어땠냐라고 물었더니 한 분도 귀하지 않은 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저도 시간 맞춰서 때로는 직접 듣기도 하고 재방송으로 보기도 했는데 강단을 잘 지켜주셔서 제가 평안한 마음으로 한 3주 동안 교회를 비울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유명한 죽음학자로 알려져 있죠. 엘리자베스 퀘블 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암과 같은 그런 불치병, 난치병을 진단받으면 5가지 분노의 단계를 거친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발표했습니다. 난치병, 불치병. 그런 병에 걸리게 되고 그것의 진단을 받게 되면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그 단계가 그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아, 잘못됐다, 저거. 진단 잘못됐어. 그래서 세컨 오피니언도 받고 또 여기저기 병원도 찾아다니고 정말 그 병을 인정할 때까지 그것을 부인하게 되면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이게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분노가 생긴다고 합니다. 왜 내게 이와 같은 일이 생겼지? 뭐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해야 하나?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게 되죠. 사람은 누군가나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면요, 어떤 원망의 대상을 찾게 돼 있습니다. 뭐 한국의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뭐 혹은 저 뭐야 뭐 어딥니까 저뭐그 동네 사건이라든지 이런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면요, 누군가 어떤 대상을 원망을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분노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난치병에 걸렸다, 불치병에 걸렸다 이러면 사람이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원망하고 본능적으로 분노하게 돼 있죠. 세 번째 단계는 바로 타협의 단계입니다. 타협의 단계. 퀸블러라고 하는 이분이 주장하는 타협의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타협을 하죠? 하나님께 타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서원의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신이 걸린 질병에 대해서 그것이 낫게 하기 위해서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병이 낫거나 나아지지 않고 호전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우울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슬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에 걸린 분들의 많은 사망의 원인이 우울증 때문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있죠.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해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비로소 받아들인대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용하는 그 단계에 이른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경험되어집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좋은 일이라고 해서 좋은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나쁜 일이라고 해서 나쁜 사람에게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반대로 나쁜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인생을 연구하는, 삶을 연구하는, 사람을 연구하는 철학자들은 무엇인가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고민하여 어떤 해석을 내놓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삶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삶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좀처럼 자기 말하는 것을 절규하지 않았던 바울 선생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세계 선포한 가장 큰 사도였고 그리고 많이 알려진 사도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겠지만 만약 사도 바울이 없었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세계화되었을까? 아닐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고 그만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위대한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쓰임 받는 사도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역시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 가시. 치유되지 않는 육신의 질병이 그를 괴롭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노력을 해도 치유되지 않을 때, 나아지지 않을 때, 호전되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울해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낙심이 되죠.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슬퍼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울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특히 이제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되면 깊은 시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심지어는 수많이 감옥에도 갇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위협도 당하게 되고 죽음의 위기도 뭐 몇 번씩 당하게 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는 자기가 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인가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 자책도 하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아픔도 당하지 않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를 괴롭히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육체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 가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만사가 형통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모든 것이 다 평탄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아마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 번이나 기도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 번의 기도는 기도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새벽 기도, 금요 기도, 뭐 철야 기도, 뭐 산 기도, 이런 모든 기도를 다 동원한 그런 기도의 기도자의 모습을 바로 세 번의 기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왜 그는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기도는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하죠? 기도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가 찾아오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 해결하는 능력이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기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열리게 될 것이라는,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많은 사건들이 잔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고 그래서 간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로 간접적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능력이 기도에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 대부분은요 나로 인해 생기는 겁니다. 내가 그 문제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시기도 하지만 나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나를 발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적으로 해결하게 하지만 나를 변화시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기도 한다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약복강가에서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지 않습니까? 야곱은 형제를 만나기 전에 그의 형 에스를 만나기 전에 그런 두려움에 가득했습니다. 실제로 에스는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야곱을 변화시켜서 해결하지 않습니까? 기도자를 변화시켜서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목사님 교회 갔더니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기도하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직접 개입하셔서 해결하기도 하지만 나를 변화시켜서 그 문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생각을 변하게 하신다든지, 내 마음을 변하게 하신다든지, 내 관점을 변하게 하신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만백성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야 돼요. 그래야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는 기도자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켜서 그 문제 해결하게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바울에게 이 두 번째 해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육신의 질병이 간질인지 안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 질병으로 시달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를 통해서 그 스스로가 변하게 된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는데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의 마음을 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 후에 기뻐했다. 아니, 자기 질병 때문에 기도하게 되면 질병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를 기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알지 못했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아니, 하나님, 질병을 없애주는 것이 은혜이지 어떻게 질병을 그대로 둔 채 생활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했더니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좋게. 그렇게 기쁨이 차고 넘쳤던 거예요. 성경에는요, 사도 바울 선생이 더 이상 그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흔적이 없어요. 그는 여전히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지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스스로 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의 중심에 있음을 그는 보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질병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위대성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질병 속에 여러분 앞에 강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변해서 죄 대신 하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같이 근심하고 같이 어려워하고 같이 힘들어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지 뭡니까? 그는 자신이 가진 약점, 결점을 오히려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기 연민이란 단어 아시죠? 오히려 영어로 하면 더 쉬운 self-pity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스스로의 감정에 불쌍히 여기는 감정에 빠지는 것이 바로 자기 연민이란 단어입니다. 왜 남들에게 없는 약점이 내게만 있지? 왜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한 일을 겪고 있지? 이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뭐냐면 바로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그래서 결국에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자신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원망하거나 이웃을 원망하거나 교인을 원망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같은 감정이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우리의 어떤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죠. 이를 극복해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자신이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는 자신의 질병이 해결돼서 그가 고백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고백하게 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임. 받아들임. 자기 연민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그것이 바로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일입니다. 불평을, 원망을,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되고요. 감사로 변하게 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문제 앞에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 첫 번째로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된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착각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진 가장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 마음대로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어느 영화를 보니까 불량배가 성당에서 기도하고 나오는 모습을 본 그 불량배를 쫓아다니는 그 쫄개가 그 불량배에게 묻습니다. 성당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량배가 뭐라고 그러냐면 응,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었어.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었어. 기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 대사를 보고 제가 빵 터졌습니다. 빵 터지고 나서 돌아보니까 바로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말 들으십시오. 왜 하나님 내 말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말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주인이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주인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1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에 보냅니다. 야, 거기 가. 토기장의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안에, 누가 주님의 손에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천에 가보면 토기를 만드는 그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이 토기장이 앞에 수북하게 쌓여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쁘게 만든 토기를 쳐다보다가 과감없이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깨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싹 쌓여있죠. 우리가 볼 때는 아무 흠이 없는 것 같던데 토기장이 보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토기를 부술 권리가 토기장에게 없습니까? 귀히 쓸 그릇, 천히 쓸 그릇으로 만드는 권리가 토기장이에게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의 삶 속에서 다른 것을 그들의 주인으로 섬겼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서 그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내 손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이제 새벽 기도에 묵상했는데, 욥기서를 묵상할 때 우리의 생각은 그렇죠. 아, 고난받는 사람의 이 세례미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했는데,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욥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전체 흐르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그도 가신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질만 아니죠. 우리의 건강도 시간도 그리고 자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인된 권리를 내세우지만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 그런 분들 계시죠. Why me? 왜 하필이면 나냐? How what? Why not me? 우리 인생이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왜 나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주인된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것이 감사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기억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받아들이는 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주인된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유한적인 존재이고 제한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걸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인생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돼야 우리가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불행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에 시달림을 당하게 되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는데 자신의 약함이 뭐죠? 자신이 유한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한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한탄하기보다는, 불평하기보다는, 원망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연약함을 질병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죠. 지식의 한계, 인지의 한계, 경험의 한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시편 144편에 기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리고 그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자, 보십시오. 오늘 내게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도무지 기도해도 낫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임도 찾아오는 자기 연민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자신의 고통이, 어려움이 감사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은요, 기술 발달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정말 인간의 과학 문명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요,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그 키라고 하는 말이 청량할 수 있는 그 어떤 자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생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은혜스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염려함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한자라도 더 늘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인간이 가지는 유한성입니다. 믿음과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은 인간의 최상의 아름다움입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유한적이고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유익케 하시기 위함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게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유익해 하려고 하시는 그심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종교적 접근이 다릅니다. 고난에 대한 이해, 종교적 접근이. 유교는요, 고난을 당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관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관계를 바로 하게 되면 이 고난은 멀어질 수 있다.
고난을 물리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유교가 가르치는 겁니다. 불교는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생로병사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도를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고행이를 떠나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여러분, 무속 종교는 뭡니까? 고난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굿도 하고 뭐 별짓 다 하죠. 부족도 붙이고. 그런데 기독교는 뭐죠?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된 것을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유익해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이 자칫 자고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약함을 보게 되었고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발견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발견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아무도 자신이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교만하다고 그러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난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를 교만하다고 말하느냐.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게 주시는 이와 같은 고난은 이와 같은 질병은 바로 나로 하여금 교만치 않게 하기 위함이구나.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어떤 질병 때문에 기도하게 될 때는 꼭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질병을 허락하신 줄로 압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연약합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반드시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떤 고난의 뜻과 교훈을 삼지 않으면요, 고난은 우리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깨닫게 될 때 그 고난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저는 가장 위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원망하기 급급하지 감사하지 않거든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잘되고 좋은 일이 찾아오게 되면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그런데 고난과 행복이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고 하니 이것만큼 위대한 고백, 신앙의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누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고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고난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국 일정을 보내면서 받아들임의 여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 스스로 세웠습니다. 저는 오른쪽 눈이 당뇨망막 병증으로 혈관이 폐색이 되어서 그곳에서 잘 시신경이 시력을 제대로 시력이 저하되는 그런 것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오른쪽 눈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왼쪽 눈 하나로도 생활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왼쪽 눈에 똑같은 증상이 있어서 한국에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뭐 요즘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그 방법을 통해서 제가 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내내 하나님, 이번 이 여정이 받아들임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전국을 다니면서 막 전문의를 만났습니다. 뭐 여러 가지 촬영도 많이 하고 진단도 하고 검사도 받았습니다.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치료받고 있는 대로 계속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낙심이 더 컸는지도 모릅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항상 제 마음속에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방법은 없는가? 없는가?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가? 생각하면서 깊은 시름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일을 맞았어요. 어디 예배를 드리고 갈까 생각하다가 대전에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윤상영 목사님, 미문교회, 지금은 세범교회로 바뀌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간다고 하니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애인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배자로만 참여하겠다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떠나므로 교회는 텅 비었습니다. 한 20여 명 가까이 되는 교인들, 그 장애우들 가운데 3명만 참석한 겁니다. 주로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지적 장애인들이 대부분인 이 교회에는 그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 곳인데요, 이번에 가봤더니 특별한 분 한 분이 또 눈에 띄길래 어떤 분이냐 했더니 30대 초반에 젊은 송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 휠체어에 앉아서 계신 거예요. 이분이 어떤 병을 앓고 있느냐 물었더니 바로 근육이 마비되는 일종의 루게릭 뭐 병과 비슷한 그런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를 통해, 전동 휠체어를 통해서 이제 움직이는데, 추석이라 송편이 있는데도 그걸 하나 짚는데도 어려워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군대 갈 때는 정상으로 갔는데 군대 훈련 중에 갑자기 길 가다 쓰러져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바로 근육이 마비되는 그런 질병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뭐 유전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유전적 요인이라고 하는데, 그의 아버지도 그렇고 그의 할아버지도 그런 병이 없는데 그 목사님에게는 그 병이 왔던 겁니다. 3살 난 딸아이가 이제 그 예배 참석했고, 또 이제 갓 태어난 딸아이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그날 교회에 못 나오셨어요. 사모님이 신학교 같이 모건대학 이제 출신인데 그 학교를 다니면서 만났는데,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그 목사님은 그와 같은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질병을 안고 신학을 다녔는데, 그때는 그 모습마저도 굉장히 아름답고 귀해 보여서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정상인으로 살자가지 못하지만 그 모습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근데 이게 덜컥 겁이 나더라는 거죠. 왜?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분이 교회에 참석하셨어요. 뭐 그날은 한 열서너 명 정도밖에 안 모이지 않는 그런 예배당인데 저도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한 분이 찬송하겠습니다,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애인들의 특유의 발음 있죠? 어눌한 발음 있지 않습니까? 이 발음으로 찬송을 한장 하자는 거예요. 찬송을 한장 하자. 그러면서 그 찬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찬송가 214장이에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 소서 내 모습이대로 주 받으소서. 그 찬송을 부르는 내내 제 얼굴에 떠오른 눈물이 흘렀습니다. 찬송가 반주도 없었어요. 성악하는 어떤 사람도 없었습니다. 음률에 제대로 맞춰 부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음정도 틀렸고 박자도 틀렸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들었던 찬송 가운데 가장 신실하고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보배로운 소리로 들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수바도 없었어요. 저는 강단에서 서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한 번도 제가 죄인의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저는 건강했기 때문에 한 번도 제가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 있어 그들 중에 함께 찬송을 부를 때 제 볼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고 주님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 모습 그대로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전에 찾아왔을 때 어깨에 온갖 훈장으로 치장한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한 게 아닙니다. 머리에 면류관에 왕관을 쓴 제 모습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을 하든지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당신의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의 흐물을 당신의 옷자로 덮으시고 네 모습 괜찮다. 마치 당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전에 그 입을 가리며 얘야 잔치상이 준비됐으니 빨리 들어가자.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되어진 삶을 받아들이시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 가슴 속에 평안이 찾아왔고 제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품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받아들일 때 노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성취가 아니라 수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놀라운 우리가 변화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보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속엔 분명히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환경에 접해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된 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고난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은혜로 성화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은 분이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여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나를 변화시켜서 그 문제 해결을 이룰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갖게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될 줄로 압니다. 그 평안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